자,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에 이어서 사치성 재산. 자, 사치는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네 배.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개. 별, 꼴, 고고고. 자, 52번. 네 배를 합한다. 사치를 물어보죠? 과밀억제권은 두 배를 합하고 별장 네 배. 그 다음,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초과 비업무용 사치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사치, 고고부락장 사치.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6층 이상은 시설 기준이죠? 공동주택이 아니라 시설은 단독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괄호가 틀렸네요. 정답이 5번. 자, 그 다음 53번, 사치. 자, 1번, 별장은 주거용이죠? 주거용인데 어쩌다 한번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사치가 돼서 건축물과 부속토지, 부동산을 4배로 중과하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지면적 66돌 엔드 얼마가 붙어야 돼요? 6억 원 초과가 아니라 9억 원 초과가 돼야 되겠죠? 6억 원 초과예요? 9억 원 초과예요? 9억 원 초과예요? 9억 원? 6억 원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초과가 돼야 된다고요. 시가표준액. 실제 취득가에 가면 큰일 나요. 고급 주택은 완벽하게 분석해야 돼요. 시가표준액. 자, 골프장은 회원제. 원심한 과세하죠? 등록하거나 증설할 때 승계는 중과 안 합니다. 원심한. 그 다음 단독주택, 에스컬레이터. 공동주택 하면 안 돼도 에스컬레이터와 6층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9억 원 초과 요건이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고고부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고고부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뭐다? 사치가 아니다.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2번. 9억 원 초과 시가표준액. 실제 취득하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54번.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54번. 자, 틀린 것. 연면적은 331 초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세법은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외, 엔드 9억. 그 다음 대지 면적 66돌, 엔드 9억 초과. 그 다음 3번은 에스컬레이터 6층 이상은 9억 초과. 요건 불문하고 무조건 사치입니다. 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래서 뭐다? 에스컬레이터 6층 이상. 9억 원을 초과하는 것부터 틀렸네. 9억 원인 경우하면 맞아요. 요건. 9억 원 초과. 요건 불문. 그러나 9억 원인 경우하면 맞아요. 요건이 아니니까. 100억 원인 경우하면 맞아요. 9억 원 초과. 요건이 필요 없다. 9억 원 초과를 지워야죠. 답이 3번. 엘리베이터는 뭐다?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돼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헷갈리면 안 된다. 단독주택. 자, 공동은 뭐다? 2, 4, 5 초과.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 7, 4 초과. 엔드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그리고 다가구는 공동으로 보죠. 항상 세법에서 구획 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로 봐요. 즉 공동으로 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55번으로 들어가죠. 자,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 근데 왼쪽을 완전히 분석해야 돼요. 자, 1번 연면적. 연면적은 뭐다? 331 초과가 요건이잖아. 엔드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이렇게. 근데 330은 범위네.
33일 초과에 안 들어가죠? 시가 표준의 9억 원이네. 초과가 안 된다. 일반 주택이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뭐가 붙어야 돼? 9억 원 초과가 붙어야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9억 원 초과가 나오면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는 9억 원 초과니까. 틀린 지문이다, 9억 원. 자, 2번, 19,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66돌이죠? 66돌, 엔드, 9억 원 초과. 근데 9억 원 틀렸네. 9억 원 초과가 돼야죠. 그리고 66돌이 초과가 돼야죠? 50은 일반주택이야. 그럼 답은 2번. 1번, 2번이네. 자, 그 다음 전용면적. 1층 면적이 250, 2층 면적이 20. 그럼 복층형이죠? 그러면 270이잖아. 그럼 복층형은 274가 초과돼야 돼. 복층형은 274가 초과되고, 얼마 초과돼야 돼? 9억 초과. 이렇게. 그럼 10억 원이니까 범위. 맞는 지문이죠? 9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274가 초과돼야 복층형이죠. 그러나 고급주택으로 중과는 합니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단층형으로 봐서 중과한다는 지문이에요, 이거. 250. 계단 등이 있는 복층 20. 그럼 합치면 270. 어디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1계층이 2, 4, 5를 넘어갔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봐서 중과합니다. 복층형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 단층이든 복층이든 1계층의 면적이 2, 4, 5가 초과되고 엔드 9억 초과되면 무조건 고급주택이다. 그러니까 중과한다고요. 250이니까 2, 4, 5 넘어가니까. 어디에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제외하지. 단층형으로 봐서 고급주택 중과합니다. 자, 그다음 4번은 뭐다? 주어가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다른 거 보면 안 돼. 뭐가 붙어야 돼? 9억 원 초과. 지대로 나왔네. 고급주택이네. 그다음 전용면적 250이죠? 그럼 전용면적은 뭐다? 2, 4, 5 초과잖아. 단층형 반드시 뭐다? 9억 초과. 그럼 2, 4, 5 초과가 요건이죠? 근데 250이니까 2, 4, 5에 들어가잖아. 10억 원이니까 9억 초과에 들어가죠?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이에요. 1번은 왜 틀렸어? 9억 원. 에스컬레이터. 1번 틀렸을까요? 엘리베이터의 에스컬레이터요. 엘리베이터는 9억 원 초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는 금액 무관. 9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다 고급주택이에요. 그러나 1번도 9억 원 초과 요건을 물어보면 틀려요. 9억 원이니까 범위잖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단독주택은 9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무조건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1번은 고급주택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9억 원 초과 요건이 필요 없다. 그럼 9억 원이니까 고급주택이라고요. 그러나 9억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번 시험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62번. 자, 62번. 자, 일반주택을 취득해서 5년 이내. 중축해서, 일반주택을 중축해서 고급주택이 됐죠, 사치가? 그왜 5년이에요? 중과세 제척기간도 5년이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 중과세가 되면 추징하죠?
5년 이내니까 뭐를 추징할까요? 전체를 추징합니다. 전체를 추징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전체를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답은 5번이네. 중과세율. 사치가 됐으니까. 근데 5년이 지났다면 5년 경과는 뭐다? 제척기간이 지났죠? 땅은 징수를 못해. 5년이 경과됐다면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합니다. 그럼 5년 지났다면 1번이 답이 되겠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똑같고 5년 이내는 전체. 5년 경과면 땅은 과세를 못해요. 제척기간이 소멸됐으니까 증가되는 건축물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6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 1번 또 나왔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상. 항상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고급주택이잖아.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그날로부터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4배로 중과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그 다음 2번은 시가표준액이 3억 초과죠? 시가표준액이 뭐다? 4억 원이니까 3억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4배로 중과하잖아. 단 실험, 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니까 중과합니다. 4배로. 자,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 4배로 중과하고. 근데 4번은 뭐다?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면 4배야. 근데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 안 하죠? 그냥 그날로부터 아닌 용도니까 중과 안 하죠. 4번.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4배가 아니라 2배로 중과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요건이 충족되면 4배로 중과하고 과밀억제권은 절반, 2배로 중과한다. 과밀억제권.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03쪽 69번으로 들어갑니다. 103쪽 6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세 비과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과세권자니까 비과세. 근데 2번은 뭐다? 국가에게 귀속시키로 해놓고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용하네. 조건을 이용하네. 뭔 뜻이야? 매각해, 증여해. 그럼 당연히 조건이 뭐다? 변경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은 왜 틀렸어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자, 3번. 자,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로 했는데 반대급부를 요구해.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아니 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명의신탁도 취득세 내야죠? 부과한다.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는 임시흥행장. 피과세야.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것은 부과합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치가 되면 무조건 부과한다. 자,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야. 근데 뭐가 됐어? 고급 오락장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7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 중 틀린 거다. 자, 1번은 개정법이에요. 자, 부동산이 차량 초과로. 자, 부동산을 뭐다 이거? 상속받은 거죠? 차량 초과로, 차량 수명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받았어요. 이전 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를 시켰어. 이전 등록을 안 하고 폐차를 시켰을 때는 원래 과세인데 어떻게 알아? 상속 개시일로부터 폐차시켜더라도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시켜라. 그러면 비과세해 준다. 6개월 하면 안 돼요. 3개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환매권 행사. 법률에 의한 거.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했다. 이거를 다시 취득하면 비과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 그 다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 중요한 거는 대수선 제외. 이거 어떻게 외워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구 9억 이하는 비과세.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 과세합니다. 5번 또 나왔네. 1년을 초과하는 과세.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정답 5번. 자, 71번. 비과세 대상 중 옳은 것.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내야죠. 조합원에게 과세. 자, 재산분할도 취득세 내야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재산분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그 신탁법은 위탁자든 수탁자든 비과세. 근데 뭐가 이거? 지위 이전이 됐잖아. 그럼 지위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에게 과세하죠. 지위 이전은 과세합니다. 자, 상속개시 이전에 차량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당연히 비과세죠. 4번. 4번이에요. 그리고 5번은 뭐다? 대한민국 정부 거를 과세했잖아. 외국 정부가. 당연히 우리도 과세합니다. 그럼 비과세는 4번밖에 없네요. 4번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취득세. 자, 110페이지 77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110페이지 77번. 자, 취득세 신고납부. 자, 원칙은 며칠? 60일. 어디다 신고한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죠? 벌써 주소지 틀렸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위임을 받아서 땡. 1번. 자, 어렵 유상거래잖아. 주택. 유상거래 주택은 2%짜리가 없는 것도 있잖아.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합니다. 2% 못 빼잖아요. 만약 1%짜리다. 그럼 여기다 50%. 그러면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0.5%. 2% 못 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 세율에 50%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한 뭐를 계산할 때 유상주택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는 주택 유상은 2%를 못 빼는 것도 있으니까 50% 곱한. 자, 그 다음 3번. 자,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10% 어떻게 계산해? 2%에 10. 옛날 취득세잖아. 과로 2%에 1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어떻게 계산해? 과로 2%를 차감만 뺀 여기에 20%. 근데 주택은 2%를 못 빼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지방교육세 20%.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거는 뭐다? 2%를 차감한 이 녀석의 20%가 지방교육세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수정신고. 자,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기한호 신고는 50이야. 수정신고는 90%까지 깎아줘요. 그래도 90%다. 기한호 신고를 물어보면 50%다. 자, 그 다음 취득하액.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죠? 그러나 연부취득에서 면세점 여부는 총액을 갖고 따져요. 꼼수부리니까.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는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 총연부금. 자, 그 정도 됐네요. 이렇게 해서 힘든 것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 78번. 취득세 부과징수. 1번. 지목별 경우. 간주취득이죠? 그럼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의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안 하는 거니까 80% 적용 안 해요.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매각했다. 80% 적용 안 합니다. 중과산세 80% 적용 안 해요. 2%만 내는 거니까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그럼 뭐 해야 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야. 1개월 이내. 그럼 이거는 몇 프로? 50%. 50% 깎아줘. 수정신고는 90% 깎아줘요. 왼쪽에. 그 다음 3번은 뭐다? 면세점 여부. 1년 이내. 포인트가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한 건. 일구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나타 안 했잖아. 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자리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다. 다운 계약서를 썼죠? 8억짜리를 5억에 샀다고 신고했어. 그럼 3억은 신고 안 했잖아. 그럼 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합니다. 다운 계약서 쓰면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면 3억을 추징할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5번. 자,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지자체 관할 장에게 매각했다고 통보해 줘야 된다. 그래야 취득세를 거두니까. 이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60일에 속지 말자. 자, 그 정도네요. 자, 그 다음 114쪽. 81번. 자, 꼭대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럼 몇 프로부터?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등기 대상은 80%로 가붙죠? 근데 뭐라고 나와? 보통 징수하고 중과산세 80%를 적용하지 않는 거. 1번. 신고를 한 후 팔았네. 그럼 신고를 한 후가 팔으니까 정상이지. 80% 안 붙어. 그 다음 2번. 나왔다 간주취득이잖아. 그럼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안 하는 거. 취득세는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80% 적용 안 하죠. 그 다음 2번은 역시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등기 안 하는 건 안 붙어. 근데 등기 안 하더라도 3번은 붙어. 회원권은 비싼 거잖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 80% 붙습니다.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5번 뭐다? 간주취득, 과점주주 2%만 내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80% 안 붙어요. 답은 4번은 붙는다. 자, 82번. 자,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는 거. 뭐가 있어? 함께 납부하는 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개잖아, 부가세. 그럼 농특세 아니면 지방교육세가 답이지. 그럼 답이 2번이네. 농어촌 특별세 또는 뭐다? 지방교육세.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셔야 돼요. 전체 종합 문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122쪽 92번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92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취득세 전체 문제. 1번. 재건축이 들어갔다. 재건축이 들어가서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정비법이잖아.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 토지, 조합. 그럼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정비법은 공법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다음 날 맞네. 그 다음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60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래도 중과 물건이 되면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그리고 3번은 뭐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이다. 과세. 외국 정부가 과세면 우리도 부과한다. 자,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고. 5번.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죠. 본다. 정답은 2번이네요. 93번. 특별징수 X. 신고 납부죠. 물납 X. 기한 후 신고 O. 분할 납부 X. 면세점 O. 소액징수 면제 X. 그럼 관련된 거는 두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취득세와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나고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야, 등록면허세는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하다고요. 자, 02번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 02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등기 또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가? 1번. 광업권, 어업권은? 양식업권은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낸다 그랬어요?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근데 1번 지문은 뭐를 물어봐? 취득세를 무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을 물어봐. 그럼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6,000원. 등록사항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그럼 취득세를 무는 게 아니라 등록사항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포함합니다. 외국인 소유. 내 것은 아니잖아. 내 것은 아니다도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봐?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해야죠. 그 다음 제척기간이 경과, 취득세 소멸. 근데 뭐를 물어봐?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하죠. 그 다음 면세점 40만원이야. 40만원,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취득세는 비과세야. 근데 뭐를 물어봐? 등기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하죠. 자, 5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2년 10월 1일이야. 자, 부동산이잖아. 그 소유권은 원칙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1억이든 100억이든.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도 이거는 등록면허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03번. 지방세법상 갑이 은행에서 1억을 용자받기 위해 친구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 등기를 하였다.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그럼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야? 저당권 설정자. 을. 갑은 세금하고는 전혀 을이 주채무자예요. 을. 답이 2번. 만약에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은행 저당권자,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주채무자인 은행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갑은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보증선자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를 물어보는지 말소 등기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라고요. 자, 07번. 128조 07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자,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도 계산하고 건수로도 계산하는 총과세, 종량세 맞잖아요.
자, 2번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유상,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유상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목변경, 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가액을 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가상각세로 변경됐다. 그럼 달라졌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다? 변경된 가액을 씁니다. 그럼 변경된 가액은 법인 장부로 증명된 가액, 입증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거를 줄여서 변경된 가액이에요. 검증받으면 똑같잖아요. 원칙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12번으로 들어가죠? 과세 표준 및 세율이다. 1번,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는 돈,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반드시 세율과 과표를 같이 가야 돼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부동산 가액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유상거래잖아. 나왔다. 주택. 그럼 유상거래 주택은 2% 못 빼잖아. 2% 못 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소유권. 원래 유상은 취득세 큰 게 4%잖아. 그럼 2% 빼면 등록면허세는 2% 맞네. 근데 유상거래 주택은 취득세가 1%짜리, 2%짜리 이런 것도 있죠. 2% 못 빼니까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상속유예 무상은 증여잖아. 그 2% 빼야지. 3.5에서 1을 빼면 15. 35 틀렸네. 1을 빼야죠, 15. 자, 상속은 2.8에서 1을 빼야죠? 큰 거에서 0.8이지. 3이 아니라 8이지. 자,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건당. 그 다음 말소 등기 틀렸죠? 건당 6,000원이다. 그러나 설정 등기는 맞아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22번으로 들어갑니다. 138쪽 22번. 이런 전체 문제가 요즘 가끔 출제되네요. 자,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본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의리, 임차권 설정 등기를 물어보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를 물어보죠? 남의 건물에 월세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임대인은 갑이다. 갑. 을이 세입자죠? 을이 누구야? 임차권자.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는 을입니다. 그럼 을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임차권 설정 등 보증금의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50만 원에 몇 프로? 0.2. 2호는 10. 천 원이야. 만 원 하면 안 돼요. 천 원. 끊어서 정리해요.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2니까 1,000원. 그럼 6,000원이 안 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6,000원. 여기에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지방교육세 20%가 붙잖아요. 얼마? 7,2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6,000원. 지방교육세를 물어볼 때는 뭐다? 20%면 1,200원이죠? 2,62, 1,200원. 합계를 물어보면 7,2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보증금이 아니죠?
월 임대차 금액 50만 원이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세율은 뭐다? 1,000분의 둘인데 뭐의 둘이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둘이다.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6,000원 부과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얼마다? 합쳐서 7,200원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임차권자인 을이다. 을이다. 을. 그다음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해봤네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자, 30번. 145쪽. 30번으로 갑니다. 자, 비교 문제예요. 취등록면허세 비교 문제라고요. 30번 145쪽. 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면 중과산세 80%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등록면허세는 관계가 없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모두 틀렸네. 보통징수는 맞고 중과산세 모두 틀렸어요. 취득세만 80%. 자,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60일. 이건 맞잖아요. 취득세와 등록 모두 60일. 맞아요? 틀려요?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모두 틀렸네요. 자, 3번이 맞잖아, 이거. 취득 또는 등록 후에 중과세 물건이 되면 모두 60일. And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을 써요. 답은 3번.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 모두 면세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세액제. 모두 틀렸죠? 그리고 지목 변경, 취득세는 증가한 거예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2%. 증가한 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의 2%.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다?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당 6,000원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 옳은 거니까.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하는 거죠? 자,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확정은 둘다 신고할 때 확정되고, 맞죠? 신고 납부하면 다 확정되고, 이런 형식. 분류, 종가세, 등록면허세는 둘다 쓰고, 자, 부가세, 문제가 뭐다? 감면세액이 없다. 감면세액이 없잖아. 그럼 취득세는 두 개가 붙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감면세액이 없을 때는 뭐만 붙어? 지방교육세만 붙어요. 반대로 와야 옳은 지문입니다. 감면세액이 없으니까 없더라도 취득세는 두개 붙어. 2%에 10%. 그죠? 2%를 뺀 녀석에 20%.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붙어. 농특세는 안 붙어. 자, 면세점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자, 까지 갔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를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